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지구라는 낯선 행성을 탐험하고 왔습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앉는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루드비 미스 반데어 로에와 릴리 라이히가 만든 바르셀로나 의자라는 흥미로운 디자인 작품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루드비 미스 반데어 로에와 릴리 라이히가 디자인한 바르셀로나 체어는 20세기 초에 탄생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모더니즘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었고 반데어 로에와 라이히는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는 의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미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뛰어난 의자를 디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자를 기본 요소로 축소함으로써 우아하면서도 실용적인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의자의 날렵한 라인과 고품질 소재의 사용은 이 의자를 즉시 클래식 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산업 소재의 사용과 단순한 디자인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움직임이었던 당시의 현대 건축에 어울리는 의자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바르셀로나 체어는 큰 변화와 격변의 시기에 디자인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유럽은 문화예술혁명의 한가운데에 있었죠. 이 의자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디자인이었고 빠르게 현대 디자인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회사 사무실부터 개인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인기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이 의자의 영향은 현대 디자인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으며 현대 가구의 필수품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체어는 단순한 가구 그 이상이었습니다. 디자인의 미래와 사회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반데어 로에와 라이히는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의자를 제작함으로써 의자의 모양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함, 우아함, 실용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디자인 시대의 길을 열었습니다. 의자의 영향은 건축에서 패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현대성과 진보의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루드비 미스 반데어 로에와 릴리 라이히의 바르셀로나 체어에 사용된 디자인과 소재는 제가 이전에 본 것과는 다릅니다. 이 의자는 형태와 기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깔끔한 라인과 세련되고 현대적인 외관을 자랑합니다. 미스와 라이히는 단순함과 기능성에 중점을 두는 등 여러가지 디자인 원칙과 기법을 사용하여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의자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소재도 마찬가지로 중요했는데 가죽과 강철을 조합하여 내구성이 뛰어나고 시각적으로 멋진 최종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재는 의자의 디자인과 기능에 매우 중요하며 현대 가구 디자인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스 앤 라이히의 바르셀로나 체어는 1929년에 처음 소개된 후 빠르게 모더니즘 디자인의 주류로 자리 잡았어요. 의자의 날렵한 라인과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 덕분에 단숨에 클래식 의자로 자리 잡았고 그 후로도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미스와 라이히가 의자를 제작할 때 가죽과 강철을 사용한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도였으며 현대 가구 디자인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르셀로나 체어는 단순한 디자인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1920년대와 1930년대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의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기법을 거부하고 보다 현대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한 바우하우스 학파의 원칙을 구현했습니다. 이 의자의 날렵한 라인과 미니멀한 디자인은 당시 예술과 디자인에 대한 변화하는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모더니즘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루드비 미스 반데어 로에와 릴리 라이히가 디자인한 바르셀로나 체어의 디자인과 영향력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사용성 측면에서 이 의자는 실용적이고 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탁월한 수준의 기능성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세련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체어는 1929년 처음 출시된 이래 디자이너와 건축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현대 가구 디자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바르셀로나 체어는 독특한 형태와 기능의 조합으로 널리 인정받아왔으며 수많은 디자이너와 예술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바르셀로나 체어의 매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미적 디자인입니다. 의자의 깔끔한 라인과 심플한 구조, 고품질 소재를 사용하여 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입니다. 의자의 프레임은 광택이 나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우아함과 세련미를 더합니다. 쿠션은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져 편안함과 내구성을 모두 제공합니다. 의자의 미학은 단순함, 기능성, 신소재 사용을 강조하는 모더니즘 운동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체어는 이러한 원칙을 디자인에 구현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체어는 탄생한 이래 전세계 관객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바르셀로나 체온은 상징적인 가구가 되었으며 그 영향은 많은 현대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의자는 수많은 영화, 텔레비전 쇼, 광고에 등장하며 대중문화에서 그 입지를 굳혔습니다. 바르셀로나 체어의 인기는 미적 감각과 유용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잘 디자인된 가구의 지속적인 매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바르셀로나 체어는 현대 디자인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으며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가구 디자인의 세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루드비 미스 반데어 노에와 릴리 라이기가 디자인한 바르셀로나 체어를 보면서 그 인상적인 유산과 영향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자의 날렵한 라인과 미니멀한 디자인은 현대 디자인과 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의자는 1929년 바르셀로나 국제전시회의 독일관을 위해 처음 디자인되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은 당시 유행하던 화려한 스타일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의자는 모더니즘 디자인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현대 가구 디자인에서 그 영향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많은 디자이너들이 바르셀로나 체어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 디자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체어가 탄생한 이후 많은 후속 디자인에서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 디자인에 미친 영향이 두드러져 수많은 디자이너가 비슷한 미니멀리즘 스타일과 소재를 작품에 도입했습니다. 건축에서도 바르셀로나 체어의 영향은 건물의 세련된 라인과 심플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디자이너들이 바르셀로나 체어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세계 곳곳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체어는 많은 디자인 애호가와 수집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체어의 지속적인 인기는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과 모더니즘 디자인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증명합니다. 이 의자는 많은 박물관, 컬렉션과 전시회에 포함되었으며 현대 디자인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르셀로나 체어는 전세계 디자이너, 건축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루드비히 미스 반데어 노에와 릴리 라이히의 바르셀로나 의자는 디자인과 건축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유산과 영향력은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느껴집니다. 이 의자의 미니멀한 디자인과 세련된 라인은 모더니즘 디자인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전세계 디자인 애호가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의자는 시대를 초월한 걸작이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디자인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견뎌온 디자인 걸작인 바르셀로나 체어에 대한 제 생각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